진짜 오랜만에 오는 나냥. 향이 딱 좋다. 먼저 먹을래? 일단 먹어. 오, 맛있다, 야. 약간 라면 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 며칠 전에 같이 일하는 20대 25살짜리가 짜장면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아 나도 갑자기 짜장면이 개 땡기는 거예요. 여기 자주 와서 혼자 먹어야 합니다. 짜장면 좋아해가지고 같이 먹자. 그런 거 좋아하니까 오히려 흥미반점 엄청 나는 것 같은데? 흥미반점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질도 되게 좋아졌어. 네? 우리 질도 되게 좋아졌어. 우리 주방장이 전에 여기 11시까지도 한번 먹었어. 맛있겠는데? 지금 모르겠네. 11시까지 영화 한 개도 못 내가 시켰는데. 근데 여기 지금 좀 가까워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착해서 다 해줄 거야. 신라 파트는 당연히 해주겠지. 근데 여기는 애들한테 한 사람 있냐? 그래야 혼자 아니야? 아 여기 전용으로 하실 거야. 아 있어? 내가 이거. 요리 되게 좋아졌네. 맛있다. 향신료 있어요. 향신료 있어. 안성의 맛집은 안성에서 다 가보네. 가장 맛있게 먹은 짝대찌개 거기였어. 햄버거? 응? 햄버거 저거 어제 먹었어요. 지금은 어때? 햄버거 가면 한 4만원치야. 다 먹었어. 이거 4만원치야. 3만원 햄버거. 그럼 그거 비싸. 내 기억에 가성비 이 정도면 엄청 좋은 거야? 그 세상 맛까지 기억 안 나는데 참 맛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좀 딴 데 비싸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가격 두 개가 안 나는데 그게 4만원이야. 거기 고집이 많아서 비싼 건가? 거기? 거기 그 직원분들이 많잖아. 나고 좀 호화스럽잖아 거기. 그렇지. 약간. 접시도 원형. 위에도 있고. 맛있다. 저는 편하게 먹겠습니다. SK 매직 정수기입니다. 한방 파스 붙여보겠습니다.
네, 뛰고 있습니다. 페이스 맞췄어. 뛰고 있어. 네, 열심히 뛰는 지인입니다. 만에 충격 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페이스를 잃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네, 결승전 왔습니다. 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려방에서 최다치즈 후레시판이에요. 맛있게 생겼죠? 8개입니다. 480칼로리. 먹어볼게요. 치즈가 있네요. 맛있습니다. 네, 전자초가 200개 정도 되면은 4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전자초가 더 좋은 점, 전자초가 이득인 점은 아무래도 뜨겁지가 않죠. 그 진짜 초보다. 그래가지고 전자초를 더 추천합니다. 그냥 전원만 키면 되니까. 이거 라이터 하나로 키려고 하니까 라이터가 막 뭐지? 그냥 초는 라이터 하나로 키려고 하니까 라이터가 막 망가지고 그러더라고, 열 때문에. 아무래도 전용으로 그 어디지? 딱딱 그 업소에서 쓰는 그 라이터 같은 걸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초가 조금 비싸더라도 프로포즈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을 담아 아니야 평택의 병원에서 받은 한약품이 이런 걸 먹어보자니. 정성 마녀. 하루에 2회 아침 저녁. 신기하죠? 먹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어요. 감사합니다.